지난주에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거기서 약간의 그 불협화음.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거기서 이제 덜컥 되셨는데 3라운드 가왕전까지 오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감개무량하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뭐 전략을 짜거나 한 게 아니고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감기약을 먹었더니 네. 정말로 비몽사몽해가지고 실수를 이제 크게 했었어요. 근데 뭐 준비한 것보다 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제 좋아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행복하고요. 제가 여기 준비하느라 7주 동안 이제 단주를 했는데 네. 오늘 너무 행복하게 맥주 한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오늘 복면가왕 출연이 아주 나에겐 특별하다. 어떤 이유입니까? 복면가왕이 2015년도에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2015년도에 군대에 있었어요. 전우들이랑 가장 즐겨보던 프로그램이 복면가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5년도에 전역을 하고 네네. 제가 직접 PD님한테 네. 메일을 보냈어요. 어떻게? 제가 타이푼 출신의 남자 보컬인데 이번에 전역을 했습니다. 복면가왕에 꼭 한번 출연하고 싶은데 응답이 8년 만에 왔네요. 예. 타이푼으로 데뷔한 지가 그러면 18년째 네네. 되고 있는데요. 네. 멤버들끼리의 사이가 아주 막역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18년 동안 굉장히 잘 지내왔고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좀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설비 누나가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위로와 격려도 많이 해줘서 힘든 일 잘 이겨내고 또 같이 앨범도 내고 그렇게 네. 했습니다. 네. 사진 힌트 드렸잖아요. 로마 공주 설비 씨였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때 겨울에 설비 누나를 맨 처음 봤는데 트레이닝복을 입고 야상을 입고 이제 걸어오는 거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예쁜 사람이 연예인 하는구나 하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맞아. 솔비 누나가 노래를 너무 잘해요.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약간 예능 쪽으로만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솔비 누나랑 이제 타이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래 준비했었고요. 진짜 진심을 다해서 노래 잘하는 그런 보컬 그룹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